그럼 이제 탈처분을 한 국가끼리만 서로 이제 고기 교역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백신을 맞춘 국가끼리만 교역을 하는 건가요? 이게 네.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 만들 때하고 네.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요. 네. 옛날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면 네. 다들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백신 패스 국가들 있죠. 네. 아, 네. 예. 네. 우리가 요즘에 사이판 놀러 갈수 있잖아요. 네, 그쵸. 뭐 얼마 후에 조금 있으면 뭐 일본도 풀린다, 뭐 네. 유럽도 이제 풀린다 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백신 접종한 국가들은 서로 이제 코로나 격리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람은 백신인데, 네. 동물, 가축은 네. 그거를 백신이 아니라 탈처분. 살처분을 하냐, 백신을 맞추냐, 네. 그거에 따라서 가장 높은 등급이 살처분이고, 네. 그거를 청정국이라고 그렇게 막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 등급이 백신을 맞추는 나라, 네. 다음 등급이 백신도 안 맞추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이렇게 돼서 네. 이 교육이 뚫려버립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 살처분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이러스는요, 말이 없고, 특히 이 살처분과 관련된 그 바이러스들은 동물들이 걸리는 겁니다. 코로나하고 달라요. 어디서 어떻게 퍼지는지 몰라요. 예, 바이러스 말이 없어요. 그냥 현상만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예, 저는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다들 가지잖아요. 두번 다시 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 가축, 질병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살처분만 한다. 백신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는다. 항원 뱅크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뭔가 새로운 이게 변이가 와서 했을 때 살처분으로 못 맞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대비를 해놓자. 다만 그 방식을 대비를 시키려고 하면 국가에서도 뭔가 사람들한테 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살처분을 좋아해요. 예. 백신 맞은 고기 막 먹기 싫어하고 뭔가 항생제하고 좀 헷갈리면서 저거 먹으면 내 몸에 뭔가 그렇죠. 안 병균 좋은 옮길 것것 같고. 같고 그 바이러스가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막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백신 정책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만일 터지잖아요. 뭔가가 백신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항원뱅크 마련해놓고 딱 터져서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백신으로 막아야 돼요 해서 막을 수 있는 것과 계속 살처분만 해서 막지 못하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약간 그런 목적으로 책을 쓰게 됐죠. 저는 이제 작가님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의 결론이 살처분을 이제 하지 말고 백신을 이제 맞은 고기들을 우리가 편견 없이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백신을 맞은 이제 고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거를 지금 그 고기를 드신 지몇 년이 됐죠? 30년 됐겠죠. 죄송. 30년. 나이를 밝히기 위해서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먹는 고기들은 백신을 안 맞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근데 백신을 다 맞습니다. 다른 병에 대해서 백신을 맞아요. 이슈화가 안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질병에 막 살처분 같은 거에 대해서 뭔가 이슈화가 되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네. 뭐 빼고 네.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네. 우리가 가축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네.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죠. 예, 단지 치킨에서 튀겨져 나온 어떤 음식 네. 혹은 정말 맛있어 보이는 고기 한 점, 네. 삼겹살 이런 네. 식으로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육되고 네. 어떻게 커나가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예, 백신 맞은 다른 병에 대해서 백신을 맞거나 예방접종 네. 다 맞거든요. 네. 근데 먹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를 때는 아 맛있어 너무 좋아 제 청정 뭐야 뭐 하면서 이렇게 다 먹다가 네. 갑자기 이게 이슈화가 돼서 네. 그제 백신을 뭐 맞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렇습니다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싹 돌았어요. 어 저거 먹으면 뭔가 어 저거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네.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저거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가요? 사실은 모르고 있으면서 네. 다른 백신 먹은 고기는 다 먹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밖에 못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을 지금 맞힌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예. 문제가 일어나려고 했다면 네. 벌써 10년이면 났어야 되지 그쵸, 않았을까? 일어났어야겠죠. 예. 네. 근데 먼 미래의 과학은 그 백신 맞은 게 뭐 어떤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뭐 100년 뒤에, 5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뭐 백신을 일단 맞았다고 다 맞은 거죠, 일단은. 근데 구제역이라든지 뭐 조류독감 뭐 이런 이제 일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처분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백신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정책적인 선택으로 살처분을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게 뉴스화가 되면은 그때서야 우리는 야 그럼 뭐 구제역 맞은 백신 우리 고기 먹어야 되냐 이렇게 이슈화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비가시성의 문제인데요. 네. 도시하고 농촌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근데 만일 우리 작가님이 네. 농사를 지으시고 혹은 집에서 그런 가축을 키워보시면 네. 맨날 이렇게 그 예방접종 같은 거 맞는 거를 보고 자라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위화감이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농촌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네. 사람들이 네.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떤 거를 먼저 합니까? 눈을 가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심부터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농장에서의 일을 네. 의심하고 보게 되고 네. 그게 뭔가 내 가족이나 나한테 뭔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커지면서 네. 그러면은 사실 살처분이 제일 인간이 봤을 때는 네. 이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 여하튼 저게 뭐 저렇게 슬프고 네. 뭐 저런 거 나 잘 모르겠어. 그래도 백신 맞은 거 아 나 의심스러운데 네. 뭐 그냥 몰라 그 세금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네. 다 죽여버리고 그냥 나는 네. 그렇게 먹을래. 근데 그분은 사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네. 예방접종을 맞은 네. 그런 고기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그런 가축을 키우는 농가 분들은 그 농민들은 살처분 그 정책을 모두가 싫어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 저 도시에서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사실 뭐 돈 벌려고 같이 가축 키우는 거고 정부에서 죽이라고 죽이면 뭐 보상도 다 해주는데 뭐 어떤 이제 뭐 손해나 이런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생명을 마주하다 보면 네. 그 생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그걸 산업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이 축산업이라고 하는 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얕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네. 공산품하고 다르게. 그렇죠. 축종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대동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네. 트라우마가 커져요. 아. 네. 네. 어느 정도 교감을 하거든요. 네. 네.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네. 교감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아, 그렇죠, 되죠. 예. 예. 우리가 목장에서나 양이나 네. 어디 뭐 체험학습 이런 거 가서 이렇게 보면 다 어느 정도 교감을 하죠. 눈 네. 보면서. 네. 근데 내 눈 앞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네. 예. 어떻겠습니까? 특히나 어린 송아지 같은 네. 어린 돼지 개들이 내 눈 앞에서 죽는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갈 거예요. 네. 근데 트라우마는 그런데 우리 도시 사람들은 네.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너희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네. 거잖아. 네. 공장인데 네. 그게 슬프고 뭐 막 그러냐. 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출하시켜서 나가는 거랑 네. 이렇게 한꺼번에 죽이는 거는 다르죠. 다르죠. 다르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네. 이게 생산 방식이 또 다르거든요. 네. 다 찬성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게 100%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이게 네. 발병 농가인가, 그 다음에 네.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가에 네. 따라서 보상하는 그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네. 그래서 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 단순히 살아 그냥 얘들은 길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네. 다 죽여야 되면 네. 그럼 보상가액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발병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돈도 잃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예방이 돼서 네. 네. 살처분 안 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혹은 네. 가장 최소한으로 시키면 네. 농장주들도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반대를 하고 네.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반대를 네.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이게 그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게 이제 농민과 이제 그 가축들의 개인적인 뭔가 교감의 차원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제 생물이 한 생물의 종을 대규모 몰살시키는 거에 대한 그 문제이신가요? 예. 자, 이거를 객관적으로 네.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네네. 만일 그러면은 네. 도시 사람들한테 네. 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반발이 일어나죠. 네. 혹은 네. 그러면은 그런 대량 사육이나 이런 공장식 축산을 안 하게 되면 네. 고기 값이나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뛸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네. 그렇게 대량 사육을 하는 그런 농장주들을 네. 네, 비난해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하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 마라. 아, 네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도 인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농장주들도.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이 병이 조용히 지나가서 네. 자기네 어떤 자기가 키워서 상품으로 키우더라도 그 네. 생명들이 그렇게 안 죽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헛된 죽음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병이 안 걸렸는데 그냥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또 일부 사람들 중에는 네. 이 교감 능력이 굉장히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네.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네. 예, 나는 살처분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은 여하튼 손해 보는 것 때문에도 싫어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많은 그런 죽음을 네. 그렇게 목격해야 되는 것도 싫어하고 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싫어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네.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농촌 사회 공동체 사회가 붕괴돼요. 왜요? 살처분이 시작되게 되면 살처분은 결국은 네. 그러니까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접촉이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접촉하고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결국 병이 돌았다. 네. 뭔가 바이러스 검출됐다. 어제 네. 살처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농촌, 옛날에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전원일기에 나오는 만나서 다 같이 밥 먹고 네. 그런 농촌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네.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네. 그렇게 되면 한쪽이 살처분하기 시작하면 그 옆 동네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왕래가 딱 끊어져 버리고 네. 또 그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그 농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농장주는 눈총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난 눈총을 받죠. 받겠죠. 네. 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코로나 그쵸. 예, 그쵸. 제가 네. 뭐,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 자기도 나가서 다 그러니까요. 다 네, 네. 우리도 이렇게 마스크 네. 안 쓰고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네. 근데 옛날에 막 이렇게 보면 쟤 때문에 막 걸렸어. 나가지 말라 했는데 네. 밖에서 이 시국에 뭐 술을 먹어? 네. 똑같은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네. 서로 진짜 그러면서 농촌 공동체가 붕괴돼 버리죠.